네, 오늘은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입동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더 추워 옷차림 더 든든하게 하셔야겠는데요. 서울시청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원 기자, 지금 얼마나 쌀쌀합니까? 네, 지금 서울 기온은 영상 2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쌀쌀한 바람에 체감온도는 0도 가깝게 떨어져 더 춥게 느껴집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어제보다 차가워진 아침 공기에 옷깃을 여미고 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절기상 입동인 오늘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어제보다도 2에서 5도가량 더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인천 4도, 대전 2도, 대구 3도, 춘천은 0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얼음이 얼거나 지역에 따라 아침에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지면에 안개나 이슬이 얼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낄 수 있으니 출근길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최고 20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입동을 전후로 찾아온 반짝추위는 잠시 물러났다가 모레부터는 평년보다 최대 5도 아래로 뚝 떨어지는 등 다시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역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